상임을 필두로 다 생일상을 차려주시면 되고. 그럼 저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이죠. 본인이 돈 있으니까 돈도 뿌리시고. 아. 나머지 분들도 뒷담화는 5개 적어서 찢어서 주시면 돼요. 어. 뭐 먹고 싶어? 나 저 다른 거보다. 네. 야, 우리 네. 저 금보라 여사님 그. 아니 진짜 요즘 진짜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예예. 예. 금보라 여사님 혹시 오늘 그 미역국 될까요? 미역국 원하세요? 아 미역국. 아 그럼. 미역국. 아 근데 매해 생일 때마다 먹는 미역국 지겹잖아요. 그럼 뭐 어떤 거? 미역국 지겹잖아요. 지겹지. 그럼 뭐 어떤 거? 네? 나는 라면. 네? 나는 라면. 그냥 라면. 아니, 우리 아니 라면 먹었어 라면. 매해 먹는 미역국 그거면 지겹지 않아? 틀을 깨자. 틀을 좀 깨요. 자 햇반 돌립시다. 라면 먹읍시다 라면. 컵라면 먹읍시다. 아니 내가 미역국 먹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미역국은 시간 많이 안 걸려. 너 좋아하는 건 뭐예요? 갈치구이. 자기가 구이를 잘 굽는다. 난 갈치구이 좀 좋아해요. 갈치구이? 갈치. 아 근데 그게 귀찮지. 냄새나. 어려워. 갈치 좀 귀찮아. 냄새나 냄새나. 귀찮긴 하다. 냄새나 냄새나. 귀찮긴 하다. 비린내 납니다. 잘라 먹어야 되고. 어려워. 근데 라면인데 괜찮아. 라면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실. 자, 아이, 네. 자, 한번 내가 볶기만 하면 돼. 그리고 랍스터는 우리. 네, 밥도 해줄게. 자, 랍스터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방생합시다. 미역국 먹고. 랍스터 미역국. 잡채 근데 간단해. 그럼 잡채야. 잡채? 나 잡채 좋아해. 잡채 좋아해. 잡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저기 소민아 잡채 되니 잡채? 잡채 오빠 너무 오래 걸려요. 불려야 돼요. 아 오래 걸려? 아니. 아 오래 걸려? 잡채. 잡채. 그리고 내가 일단 달걀볶음 해줄게. 일단 잠깐만. 아니 그래도 저기. 세찬아! 소고기 그냥 먹죠. 고기 구워 먹자. 아, 근데 불고기. 양념이 되게끔 해줘요. 세찬아! 소금에 찍어 먹으면 되지. 일단 너 이걸로 속 좀 달래고 있어. 어, 빈속에 1위야. 어, 끌어올려야죠. 자, 우리 빈속에 1위야! 1위야! 야, 소고기는 구워 먹... 어, 소고기 구우세요, 오빠. 그래. 소민아, 너 뭐 할 건데? 저 이제 일단 그 국물이 많으니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계란 볶음밥, 달걀볶음밥. 자, 누가 그럼 누가 라면 끓일 거야? 내가 끓일게. 오케이, 재석이 형 좀 끓이지. 결국 라면이냐. 야, 장갑 껴. 형, 그래도 생일인데 라면에 무슨 뭐 넣어줘요. 그러니까 막 라면에 너무 이제 적당한 거 많이 넣잖아.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 오히려 맛이 없어. 라면은 그냥 그 자체로 먹는 게 최고야. 야, 야,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니? 이게 무슨 생일상이야. 야, 너 미역국 끓일 줄 알아? 알죠, 오빠. 미역국은 하죠. 야, 이거 진짜 이 톡 끓이네. 너무 좋다, 그죠? 김해상궁처럼 좀 먹어. 그래도 오늘 야 따뜻하다, 야. 널 위해서 이렇게 라면에 너무 이렇게. 이제 잡다한 거 많이 넣잖아. 오히려 맛이 없어. 어, 야, 지호 할 줄 아네? 아이, 오빠. 어, 언니 미역국. 나 옛날에 미역 안 불리고 이렇게 뜯어서 넣었다가 야, 화산처럼 부풀어 오르더라. 야, 뜨거워요, 미역이 뜨거워요. 열어. 네. 아니, 근데 와, 죄송한데 그렇게, 나 진짜 예. 이거 하고 장갑 끼고 왜 그냥 돌아다니세요? 손이 시려, 손이 시려. 아니, 나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딱히 할 게 하고 있는데 뭐 합니까? 우리 아버님들, 자,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아, 너무 잘해준다. 아니, 근데 진짜 착한 효자. 효자, 효자. 아, 효자, 효자. 아니, 위에 넣으세요. 거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기요. 야, 효자. 감사합니다. 효자네, 효자야. 어? 누군가 무슨 장갑을 끼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못 봐요. 어르신, 저기 세수 좀 하고 오세요. 호박전 돼요, 호박전. 호박전 해줘? 네, 호박전. 아, 이걸 뭘 전을 하냐. 아니 생일상을 그래도 전이라도 하나 있어야죠. 초도 없고 뭐 미역도 없고 그냥 라면에다가. 야 후라이팬이 없어. 있어요 후라이팬. 여기 많아요. 그냥 후라이팬만 지금 6개예요. 호박전 호박전. 아 또 세찬이가 호박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호박전 줬어. 아 정말 나 아이씨 진짜. 나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 진짜 아이씨. 아 두 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용돈 못 드려요, 아버지. 아, 그냥 바로 설거지하고 오세요, 빨리, 이거. 네, 알았어. 씻어요. 아, 정말. 호박전 내가 해줄게. 해주는 거야, 오빠, 진짜? 보기는... 오빠, 전할 줄 알아요? 뭐야, 계란 맛보여주는 거야? 응, 볶음밥. 세찬아, 일로 와서 좀 먹어봐라. 아, 세찬이가 호박전 먹고 싶다는데. 와, 미역국 좋다, 지금. 야, 지금 미역국 할 줄 안 해. 그냥 그럼 미역국 음식 잘해, 지훈이. 와, 살면서 이렇게 그 생일상을 여러 명에서 차려주고 처음이야. 그래요? 어, 행복하네. 세찬아, 기분 좋지?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너를 뭐 하는 거야? 아, 한 마음 뜻은 뭐야? 한 마음 어떻게 된 거야? 좋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앉아 있어. 그래, 앉아 있어. 뭐 다 돌아다녀. 야, 야.
설치지 말고 앉아있어. 이 사람 세상아. 이리야, 괜찮아. 이리야. 앉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해줘. 뭐. 접시 하나만. 미안한데. 아, 나 지금 손이. 어떤 큰 접시? 큰 접시. 아, 미안한데. 손이 바빠서 그래. 미안하다. 아닙니다. 앉았기 좀 불편하잖아, 그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면, 라면. 됐잖아. 젤 진짜인데? 야, 젤은. 젤은. 우결을, 저렇게 우결을 찍어. 아니, 젤은 진짜인데. 왕부다, 왕부다. 야, 오케이, 선배다. 오케이, 일단 앉아계세요. 네, 일단 앉아계세요. 야. 네, 오빠 뭐 소민아, 그 간장 하나 만들어 볼래? 간장이요? 간장 네. 만들 줄 알아? 제일 싫어. 야, 됐다, 됐다, 라면, 야, 야. 라면 지금 먹어야 돼! 생일 축하합니다. 와. 우후! 야, 빨리 먹어, 빨리,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야,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라면 끝. 오세요, 오세요. 야, 호박만 남기고 다 들어와. 야, 빨리 와. 축하합니다. 빨리 와.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더 우러 나와야 돼. 생일 야, 소민아, 그렇다면 일로 와봐. 언니. 어, 그럴싸해. 야, 우와, 그렇게 안 먹지? 더 그럴싸해. 야, 한번 먹어봐. 저거 먹어? 맛있어, 일단 그럼 그 라면 잡았어. 미역국은 늘 끓고 있어. 야, 들어와. 주유 들어오고, 소미 들어오고. 아. 아우. 야, 호박만 빨리 불어, 불어. 자, 들어와, 일단 들어와. 야, 생일상 진짜 그럴싸하다. 야, 소민아, 먹어. 그럴싸하다. 야, 이 정도면 최고다. 와, 이거 진짜 되게. 어, 땡큐, 땡큐. 땡큐. 되게. 아. 아우. 아, 이것도 뭐야.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찬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세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자, 세찬아. 세찬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해. 야, 라면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야, 진짜 생각난다. 이게 미역국이지. 숟가락으로 케이크 커팅 해야지. 아, 맛있다. 막 계란 먹고 막. 여기 아, 고기 라면. 아, 기가 막히다. 야,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게 신기하다. 야. 이게 뭐가 신기해? 야, 소연아. 야, 소연아. 어? 먹으면 뭐 이러냐? 맛있어. 야, 먹는다 이거 아니야. 야, 맛이 안 나. 소금 맞췄어? 소금 맞췄어? 소금 조금은 조금.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 다른 걸 같이 먹어야 그것만 먹으면 안 돼. 먹어. 나 세다다다 이런 볶음밥 처음 먹어봐. 그냥 마요네즈랑 같이 먹어봐. 야, 이거 좀.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내가 먹어본 적 없지만 구름을 먹는 기분이라고 그럴까? 내가 먹어본 적 없지만 구름을 먹는 기분이라고 그럴까? 어, 그냥 뭔가 그냥 붕 떠 있어, 붕 떠 있어. 마가리를 그냥, 어우, 야. 맛있네. 야, 이거 중년한테 진짜 안 좋은 식단이야. 중년한테. 마가린의 마요네즈는. 중년한테. 자, 지훈 나표 미역국 좀 미역국 먹는다, 세찬님. 야, 미역국 우리도 일찍 먹는다, 그랬어. 어, 청미역국 먹네.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양 좋아요. 아. 근데 국물이 좀. 어때? 근데 국물이 좀. 어때? 나는 건더기 있는 거 좋아. 많이 있는 거 좋아해. 내가 맛을 평가할게. 사실 우리 집에서 먹는 미역국은 진짜 맛있어. 괜찮아요. 더 푹 끓여야 된대, 그치? 어,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유. 왜? 아, 저거 괜히 넣었어. 너무 짜. 지효야, 솔직히 여기 젓갈 넣었니? 왜? 아, 이거 젓갈 냄새, 이제 젓갈만 나지? 근데 지금 짧은 아니야, 시간에 이게, 이 정도 그래 이게 좀 더 우러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많이 우러나야 이게 조금 더 우러나야 원래 미역국은 몇 시간 먹어야 돼 맞아 맞아 미역국은 오래 끓여야 돼 아무도 호박 얘기는 안 하세요 네? 나 호박 좀 먹어라 호박 좀 덜 익었어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봐 어서 먹어 아,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 근데 싱싱하다 아니 그 아, 튀겼는데도 이렇게 싱싱해? 방금 딱. 야, 이거 호박을 뭐, 방금 밭에서 따가지고. 식감 좋죠, 식감? 어우, 야, 이거 뭐. 식감이. 나 처음에 먹고 깍두기인 줄 알았어. 우와! 너무 신선해! 나는 이런 식으로. 아, 형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이거 호박질 아니고 단무지예요. 단무지야. 이게 왜냐면. 칼라가 있어.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호박전 그 유명한 집이야, 한식집인데
이렇게 하더라고. 약간 오도독 오도독하게 굽더라고. 어, 그거 어딘데요? 응?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단 거짓말을 왜 그러고 싶어? 왜 이렇게 단 거짓말?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 아니고 뭐 내가 주소 알려주면 갈래? 이거 검증 받을 거야, 뭐야? 오늘 석진형 벌칙은 그거예요. 거기 호박전과 비교하기. 이 호박전과 그 도장공원에 있는 전이 해야지, 그거 해야지. 비교! 형의 벌칙은 그거다. 이거 두 개만 냅둬놔줘요. 형 비교 좀 해볼게요. 왜요? 왜요? 시간 걸리는 거잖아. 왜요? 왜요? 비교는 해봐야지. 자, 우리 세찬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